대표님이 구속이 되고 형을 살게 되면. 야 이거 하지 마. 근데 지난번에 검찰에서 2년 구형인가 했잖아. 네. 괜찮다고 내가 말했잖아. 아니 만약에. 왜 안 될 걸 만약을 또. 야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놓으면 전화 또 무지하게 온다 또. 엄청 온다 진짜. 형 살을 일 없으시다고. 그리고 만약에라고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형을 살고 뭐 한다. 절대 있을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만약이 될 수가 없지. 아, 만약이란 게 없다? 만약도 아니고 혹시 이것도 안 돼. 글쎄. 어, 그렇지. 글쎄 그것도 안 되고. 아무튼 내년이 굉장히 기대되시는 분이고 아무튼 모진 시간, 모진 세월 잘 견디셨어. 파이팅. 아, 만약이란 게 없어요? 만약 없다니까. 야 그리고 내가 안 된다고 해놓고 만약에 될 수도 있어 이래봐 얼마나. 아니,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진짜 혹시라도 만약 살게 되면 이게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요? 좀,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. 너도 좀 영감하긴 한데 그런 일은 없을 거야. 네가 그래서 선무당인 거야. 내가 제대로 된 무당인 거야. 만약 실제가 없다. 그런 일 절대로 없어. 없다. 야 들어가셨으려면 지난번에 서울구치도 갔었을 때 그때는 정말 위험하긴 했지. 그렇지만 지금의 이분 이재명 대표 운세라면은 만약 그딴 일 없어.